일단 같이 이거 뭐 만들려 그러는지는 아시겠죠? 자, 같이 하나 짜드려 볼게요. 난이도가 좀 어려우시면 같이 한번 짜드려 볼게요. 비슷한 거 짜드려 볼게요. 우리 이렇게 비슷한 게 어떤 거냐면 W39.com. 이게 보시면은 이게 지금 설명한 거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 버튼 누르면은 얘네들은 아닌데 다음 같은 애. 이런 애들 보면 이거 클릭하면 이 부분만 내용이 바뀌죠?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뭐 얘도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는데 이만큼 HTML이 문자열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div에다가 이 버튼 클릭하면 해당 HTML을 요 클릭하면 해당 HTML을 이 부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이 부분이 HTML 코드가 바뀌죠. 버튼 누를 때마다. 이런 거 만들 때 많이 쓰는 애예요. 자, 한번 W3School에서 첫 페이지에 있던 예제 같은데 걔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W3School.com 가셔가지고 자바스크립트 요 해가지고 처음 소개에 있어요. 소개 여기 있네요. 요 클릭하면 내용이 바뀌죠. 자, 그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새로 어딨냐? 자바스크립트 폴더에서 새로 만들어 볼게요. 새로 만들기 텍스트 js08.html. 아, 복사해서 만들어야지. 복사해서 만들어 볼게요. js09.html.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쓸모없는 거 지워 볼게요. 자, 우리 좀 요거 제공된 거보다 이쁘게 만들어 봅시다. 자, 일단은 윈도우 점 온로드 이렇게 써볼게요. 은 펑션 이렇게 써볼게요. 그 다음에 밑에다가 버튼 한번 넣어볼게요. 버튼 아이디는 마이 버튼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다가 버튼 해볼게요. 자, 우리 이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온 로드는 이거 이벤트예요. 이벤트인데 어떤 이벤트냐? 화면이 다 불려지고 나서 이 함수를 실행하라는 이벤트예요. 화면이 다 불려지고 나서 이 함수를 실행하라는 이벤트예요. 무슨 소리냐? 자, 우리 이 버튼을 찾을 건데. 그래서 클릭 이벤트를 추가할 건데, 어때요? 예전에 이 버튼 위에서 얘를 찾으면 문제가 발생했죠. 왜냐하면 화면이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불려지니까, 이 버튼이 눌리기 전에 이 버튼 이
버튼이 화면에 구현되기 전에 이 버튼을 찾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위쪽에서. 자, 그런데 자바스크립트 안에 기술 코드 기술을 하라 그랬죠. 그래서 Window.onload 이벤트를 사용해요. 얘는 화면이 다 불려지고 나서 실행되는 메소드예요. 그래서 이 여기서 찾으면 그냥 여 밖에서 찾으면 못 찾아요. 이 버튼 한번 찾아볼게요. 어떻게 찾는다 그랬죠? 도큐먼트 get 엘리먼트 by id 이렇게 찾는다 그랬죠? 여기다 my button 이렇게 써주시면 찾는 거죠. 여기 찾은 거예요. 자, 요거 여기다가 이거 여기다가 자 확인을 위해서 버튼 클릭되면 여기 일단 여기 있으면 안 돌아가니까 요 안에 넣읍시다. 그 다음에 점 온 클릭 이렇게 써볼게요. 그 다음에 function 이렇게 또 써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alert 버튼 클릭 이렇게 써볼게요. 그리고 쌍따옴표 맞춰서 씁시다. 자, 요거 실행해가지고 버튼을 한번 클릭해보세요. 메시지 박스 뜨죠. 자, 요걸 해석해드려 볼게요. 자, 일단은 위에서부터 실행되는데 window.onload 얘 이벤트예요. 어떤 이벤트냐면 화면이 다 불려지고 나서 요 펑션이 실행이 돼요. 이벤트라는 애인데 뭐 외워야지. 이 정도면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화면이 그래서 실행되다가 얘를 만나면 이 함수가 실행이 되는 게 아니고 건너뛰겠죠. 얘가 실행이 돼요. 그럼 화면에 버튼이 올라가죠. 화면에 버튼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 올라간 다음에 이제 화면이 여기까지 다 로딩이 되면 window.onload 이 부분이 실행이 되겠죠. 요만큼이 실행이 돼요. 자, 그럼 얘는 뭐야? 지금은 요만큼이 다 불려지고 난 후니까 얘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미 존재하니까 document.getElementById 요 HTML 화면에서 올라가 있죠. my 버튼을 찾으래요. my 버튼 찾았죠. 점 on 클릭 이벤트를 추가하래요. 얘도 이벤트예요. 마우스 클릭하는 이벤트. 자,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요 함수가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버튼을 클릭하니까 요 함수 내용이 메시지를 띄워주는 거죠. 요 메시지가 떠요. 자, 실행해서 확인해 봅시다.
새로 고침하고 버튼 누르면 메시지가 뜨죠. 자,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문자열 하나 선언해 볼게요. 렛 별로 익숙치가 않아요. 바가 더 익숙하지. 마이스트링 하고요. 여기에 간단한 HTML 넣어볼게요. 테이블, 보드, 보더. 보더, 이게 보더 이건가? 스펠링이 생각이 안 나. 잠깐 검색 좀 해볼게요. 보더. 알이 빠졌네. 이건가? 여기 한1 하고요. 작은 따옴표 해야 되는데 생략했어요. 그다음에 TR, TD 여기 테이블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숫자 1 넣어볼게요. 1. 이렇게 붙여놓고 2. 너무 기네. 너무 길면 이거 문자열을 한번 종료하고 쌍따옴표면 종료되죠? 종료되고 여기서 또 이어 쓰면 되죠? my 스트링 플러스는 자, 이거를 여기서 끝낼 게 아니고, 얘는 여기서 끝내고, 얘는 밑에 넣고, 이렇게 이 안에다가 문자열을 계속 추가하면 되겠죠? TR을 요만큼을 추가해 볼까요? 요만큼, 요만큼. 얘는 1, 1이 2. 얘는 아니죠. 잘못 넣었네, 아까. 3, 4. 이렇게 넣으면. 이거 뭐야? 완벽한 테이블이 되죠? 크기 주고 싶으면, 여기다 위드스. 30? 아, 50%, 60, 80, 70%.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자열을 div를 안 만들었네? 여기 버튼 밑에 div 하나 추가해 봅시다. 디아이브이 아이디는 콘솔 이렇게 하고요. 이 디아이브이 안에 이거 할수 있나? 요만큼 이 버튼 클릭하면 이렇게 문자를 만들었죠? 이 디아이브이 안에 이 테이블을 넣는 작업 해보세요. 다 짜주면 재미없잖아요.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DIV를 찾아야죠. 도큐먼트. 겟 엘리먼트 이거 대소문자 구분해요. 바이 아이디 이렇게 하고요. 이번에는 저 콘솔을 찾아야죠. 그 다음에 저기에 HTML 태그 넣는 방법 점 inner ht 대문자였나? TML 이거 확인해 봐야 될것 같아요. 잠깐만요. 대문자네요. 여기에다가 저 my string을 넣으면 되겠죠? my. 그러면은 이 테이블이 여기 버튼 누르면 생기겠죠. 저장하고 새로 고침하고 버튼 눌러 볼게요. 생기긴 했는데 이거 못한가 봐요. 잠깐 웹에 검색해봐야 되겠다. HTML 보더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위치가 틀렸구나. 보더. 자, 이렇게 해서 새로 고침하고 버튼 클릭해봤어요. 됐죠? 테이블 만들어졌죠. 자,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해 보면, 자, 실행 순서를 설명해 볼게요. 쭉 실행되면서, 뭐라 그랬어요? 윈도우 점 언로드 이벤트인데 화면이 다 불려지고 나서 실행하래요. 그럼 얘 건너뛰죠. 지금 실행할 게 아니니까. 이만큼은 실행이 돼요. 그럼 버튼과 DIV가 인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실행이 돼요. 버튼을 찾아서 클릭 이벤트 버튼 클릭하면 펑션 이 함수가 실행되게 만든 거예요. 버튼 클릭할 때마다 여기 메시지 넣으면 메시지가 떠요. 그 다음에 변수를 하나 선언해서 문자열로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이거 문자열 합치면 하나의 테이블 HTML이 되죠. 그 다음에 document.getElementById 콘솔 얘를 찾았어요. 이미 등록돼 있는 애니까 찾았죠. 자, 그 다음에 inner HTML 이 안에다가 얘를 넣으니까 테이블이 만들어졌어요. 그냥 문제 내볼까요? 이 주석한 부분을 부분이 문자열을 리턴하는 함수로 변경해서 프로그램을 완성해 보자. 이 부분을 문자열 리턴하는 함수로 메소드로 바꿔 보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이 윈도우즈 온 로드 없는 상태로 돌리면 이게 없는 상태로 돌리면 에러 나요. 못 찾는다고 그래요. 왜 위에서 시작하다가 바로 얘가 시작하면 마이 버튼이
아직 등록되어 있지 않겠죠? 못 찾고요. 마찬가지죠. 얘도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실행되면 윈도우 점 온로드가 없으면 못 찾아요. 자, 이거 메소드 한번 구현해 보세요. 보니까 용어가 어려운가 봐요. 용어 뭐라 그랬죠? 용어 뭐라 그랬어요? 이게 이 문자열이 리턴되는 메소드. 그러면은 요 문자열이 리턴되게 메소드 만들어야죠. 이거 펑션 자 선언은 되도록 상단에 하세요. 상단에 펑션이나 변수 이런 애들은 되도록 상단에 하고요. 만들어 봅시다. function 하고요. 자, function 하시고 이게 my string으로 해볼까요? my string 이런 function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얘는 return 값이 이거야 되죠? 복사해서 여기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 문자열이 리턴 돼야 되겠죠. return my string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문자열을 얻으려면
이 메소드 호출해야 되겠죠? 메소드 호출해가지고 이쪽에 와야 되겠죠? 난이도가 궁금하네. 어려우면 일단 불러보세요. 이해 안 되면. 자, 이거 다 하신 분은? 원래 우린 이거 하려는 거 아니었잖아요. 1부터 20까지. 20까지 들어있는 테이블을 버튼 클릭하면 넣어보자 하면 콘솔에 출력해보자. 이게 원래 문제였죠? 자, 이거 확인해보시고, 이거 확인하시고, 이해되셨으면, 안 되시면 부르시고, 됐으면, 문제 풀어봅시다.
맛있어? 달아? 아니 달지 않아. 안 먹어. 살짝 달아. 한숨하다 되게. 이거 옴미라니. 옴미? 너 이렇게 봤는데? 봤어? 언제 봤어? 6개월 정도 하는데?
자, 문제 하나 더 냈어요. 다시 요거 같이 한번 풀어봐 드릴 예정이고요. 다 하신 분은 이거 업그레이드 해 보시고요. 자, 이거 같이 한번 풀어 봅시다. 주석해야지. 주석하고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일단은 변수를 선언하고 반복, 이 부분이 반복되죠? 이 부분이 같이 만들어 봅시다. 이 부분이 반복되고 얘네들은 반복되진 않죠? 이 부분이 반복되죠? 자, 그럼 반복될 때는 폼을 써야죠. for i 할까요? i는 0부터 i가 몇 번씩 tr을 몇 개 하고 싶으냐에 따라 다르죠. 네 개 하고 싶으면 네 번 돌면 되죠. 이렇게 네 번 돌게 하면 되죠. 지워버릴까? 이게 네 번 도는 거죠. 이런 애가 네 개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하나씩 단순화하면 되죠. 자, 이거 어때요? 얘가 네 번 반복되니까 요게 네 번 출력이 되겠죠? 이거 실행해서 결과를 봅시다. 보세요. 테이블 선언하고 이게 네 번 반복되니까 요런 게 네 개 들어있죠. 찍어봅시다. 실행해가지고 버튼 클릭하면 되죠. 어디 갔나? 9번을 실행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나왔고 버튼 클릭해 볼까요? 나오긴 했네요. 근데 우리가 이게 두 개가 아니고 네 개, 다섯 개 해야죠. 얘를 TD를 더 추가해야 되겠네. 됐죠? 코드 가봅시다. 9번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자, 이게 더 많아야죠. 이만큼 한 번, 두 번, 그리고 한 번 더. 1, 2,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3, 4, 5. 자, 새로 고침하고 버튼 눌렀어요. 되고 있죠. 이렇게. 근데 이 부분도 계속 바뀌니까 이 부분도 반복해야 될 거예요. 반복문을 하나 더 써야 되는데, 자, 이거 어떻게 해요? TR이 반복되죠. 새로 만드는 문은 TD가 반복되도록, 요만큼이 반복되도록 해야 될 것 같죠? 요만큼. 그럼 얘를 반복문에 넣어야죠. 다섯 번. 자, 그래서 TR은 여기 들어오면 한 번만 실행하면 되죠. 그래서 한 번만 실행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TD는 이렇게 쓸 게 아니고 TD는 반복돼야죠. 얘만 살리고 그죠? 얘를 여기 넣어야죠. 이렇게 하고 문제는 얘를 반복하면 되죠. 요걸 다섯 번 반복해야죠. 제이는 0부터 J가
다섯 번 이렇게 반복하도록 하면 되겠죠. 자, 새로 고침하고 버튼 누르니까 이런 모양 됐죠. 됐어요. 이제 얘만 처리하면 되네요. 이게 일이 될 게 아니고 바뀌어야죠. 하나씩 증가해야 되겠죠. 이 부분 하나씩 증가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밖에다가 카운트를 쓸까요? 카운트 바 카운트는 렛. 여기도 렛 써야 되는데 적절히 합시다. 카운트는 1 하고요. 1 대신에 카운트를 찍으면 되죠. 더하기 쌍따옴표. 1 대신에 카운트를 찍으면 되는데 이게 계속 증가해야 되죠. 하나씩 증가해야 되죠. 이렇게 찍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자, 그래서 모를 때는 크게 하세요. 크게 반복되는 거 찾아보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카운트 대신에 i랑 j 값으로는 할 수 없나? 할 수 있을 것도 같네요. 한번 찾아볼까? 이거 되나? i 곱하기 j 더하기 1. 00일 때는 1이죠. 01일 때는 안 되네. 여기 1이 아니고 i 넣어 볼까요? i. 아, j 넣어야 되겠다. j 넣어 볼까요? j. 00일 때는 아, 이것도 안 되네. 이걸 카운팅을 1부터 돌려야 되나? 뭐 될 좀 숫자를 좀 변경하면 될 것도 같긴 한데 머리 쓰기 싫으니까 여기까지 해봅시다. 자, 다 되신 분은 확인하셔가지고 이거 짜보세요. 행과 열을 입력받아서 테이블을 만들고 안에 1부터 차례대로 출력하는 테이블을 만들어보자. 지금은 20개로 고정돼 있죠? 메소드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행과 열을 입력받아 테이블을 만드는 메소드를 만들어 보자. 원래 경마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걸 하게 됐어요. 그냥 천천히 합시다.